한시 빅스테이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훈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한낮이 되어도 이 추위가 누그러들기는커녕 뭐 바람 조금만 불어도 체감 온도가 26도, 28도 뭐 이러니 아우 정말 못살겠습니다. 이럴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 한시 빅스테이트와 함께하면서 그래도 좀 돈 버는 전략을 가만히 앉아서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종목 전략들 하나하나 챙겨드릴게요. 개미들의 착각 시간에서는요. 오늘 또 세 가지 종목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요. 더좀비지온, 또 신세계, 그리고 제이콘텐츠리 이렇게 세 종목을 뽑아놓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슈가 하나씩 잡혀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지금이라도 좀 접근 가능할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전략은 어떤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주세요. 02786-102-1023번. 이 세 가지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 분명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애먹이는 종목 있으면, 그리고 올라서 기분 좋은 종목 있다면 연락주셔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문자번호 기억하시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도 기억해 주시죠. 잠시 후에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빅스테이트 지금 출발할게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느덧 4거래를 연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이네요. 자, 시장 전체 그림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올라가면서 매일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또 팔고 나가요. 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었던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 중심으로 건설주들, 자동차주들 움직임이 오늘 좋지가 않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움직임부터 볼게요. 0.14%의 상승,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2,565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사고 있긴 한데요. 이들이 좀 팔고 나가고 있는 그런 업종군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1,297억 원, 오늘 또 이렇게 팔고 나가네요. 자, 코스닥 종목 시장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약, 후 강의 장세로 오늘 하루 움직임을 펼쳐나가네요. 1.33%의 상승, 새로운 고지를 계속 밟아나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910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수급 한번 확인해볼게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에서는 확실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15억 원 순 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팔고 나갑니다. 특징주들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혹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체크된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두 주가 한번 확인하셨어요? 날아가죠? 이 신세계 그룹에서 관련한 호재성 이슈가 잡혔는데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 부분을 합병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핵심 사업부로 성장하겠다라는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신세계가 9% 넘는 상승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마트도 한번 볼까요? 이마트가 13% 넘는 장대 양봉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29만 1,500원선 둘 모두 7년여 만에 최고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신세계 그룹주들도 움직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자꾸 눈이 가는 쪽이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그동안 많은 상승세를 이뤄 나갔었던 소위 게임주 중에서도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게임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는데요. 조이맥스가 13%, 또 컴투스도 5%, 위메이드 5%, 라이브플렉스 21% 이런 상승세 기록됩니다. 신작도 나왔고 또 정부의 웹보드 관련한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이렇게나 흐름이 또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기아차도 현대차도 모비스도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잖아요. 안 좋았습니다. 국내 판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외 쪽, 특히 중국 쪽의 판매 부진이 잇따랐고요. 기아차의 경우는 통상임금 1조 원대 비용이 지출되는 바람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대 모비스의 하락폭이 오늘 두드러집니다. 8% 급락이고요. 현대차가 4%대, 기아차가 2%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넥센테크를 볼게요. 1% 정도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F 쪽에서 자율주행차 뭐 개발 이슈가 잡히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금요일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개미들의 착각 시간입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153 인베스트 김선윤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신세계 한번 볼게요. 관련 이슈 뭐 잡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세계 그룹이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뒤 이제 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운용사 두 곳이 이쪽 법인에다가 1조 원 이상 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공시를 통해 발표됐어요. 5년 안에 매출 10조 원을 이 부분에서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도 잡혀 있는데요.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신세계 오늘 짝에서 8%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계 천장일까요?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뚫는다. 자, 한 분 한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김선윤 대표는 어떤 쪽에 주목하고 계세요? 뭐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수조 단위 투자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나요? 거기가 항상 꼭지였던 것도 같고, 그다음에 뭐 모든 기업들 대규모의 투자 이슈, 또 대규모의 또 뭐 자금 수혈 이슈, 뭐 삼자 매정이나 아니면 뭐 CB 투자를 받을 경우. 아주 큰 대형 외국계 회사에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항상 거기가 이제 꼭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세계가 근데 이마트 온라인 사업부를 합병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정말로 앞으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과연 언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이거보다 더 큰 호재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1조 단위가 나왔어요. 조 단위 투자가 나왔어요. 더 좋은 호재가 나올까요? 더 좋은 호재가?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더 상승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같이 거래량이 지금 어제 대비해서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한다면 시간 남은 것까지 한다면 뭐 5배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긴 하지만 이랬던 거래량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뒤에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체크도 우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급은 오늘 어제 기관들의 매도는 있습니다. 오늘도 투신권에서 예상치긴 하지만 뭐 4천주가량의 매도가 현재 보이기는 합니다. 연기금도 조금 팔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현주청을 열어봐서 체크를 해보자면 외인들이 그래도 좀 잡아주고 있긴 해서 매수세가 잡히긴 하지만 장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바닥부터 해서 윗꼬리까지 해가지고 봉 자체가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만약에 중간 정도 해당하는 가격대 한 33만 원 되겠네요. 33만 원 정도가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해서는 또다시 추가 하락 나오면서 저는 오늘 다 올랐던 포인트 자체를 다 반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향후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단기적으로 해서 이거를 극복할 이슈거리가 더 나오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그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늘 35만 원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조금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새롭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천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우선 32만 원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조정 확인하면서 반등 나올 때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도 더 수익을 뭐 극대화시킬 수 있겠지만 32만 원이 이탈되면 좀 주의 구간으로 함께 그렇죠. 좀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32만 원 이탈하면은
추매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도 32만 원짜리를 살짝 종가로 끝내기도 했지만 그 자리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뚫지 못해주고 있거든요. 또 오늘 강하게 뚫어져서 좋은 그림일 수는 있겠지만 네. 위험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은 호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점, 그거 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좋기는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과거에는 백화점이든 면세점이든 온라인 쇼핑이든 다 뭐 대기업을 상대로 한다면 롯데 쪽으로 다 시선이 옮겨졌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신세계 쪽으로 뭔가 여기 강한데 잘하는데 광고를 받더라도 센스 넘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영훈 과장님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죠.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 좀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부진했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신세계도 그렇고요. 롯데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요.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흔히 말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그 오프라인 시장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은 사실 이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이유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미 백화점은 정말 생길만한 데는 다 생긴 상황이고요. 마트도 웬만한 거점 지역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더 이상 이제 신규로 이제 출점할 데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유통업체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또 오프라인 시장에서 확대를 했던 게 이제 아울렛 쪽을 확대를 했었는데 이 아울렛 쪽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하면서 사실 뭐 조금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엔 더 이상 이제 출점할 때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세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신세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의 바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신세계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 급등, 또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투자자들의 이러한 성장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마 뭐 심플하게 보시게 되면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이제 치열한 상황이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을 모색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유일하게 좀 가능한 쪽이 이제 면세점 쪽인데 면세점도 지금 뭐 중국 사드리스크 이후에 아직 그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도 이제 시일을 지금 두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 유통 채널에서 성장하고 있는 쪽은 바로 이 온라인 시장과 지금 모바일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유통업체들이 이 온라인과 그 모바일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신세계와 이마트에 나눠져 있던 온라인 사업을 이제 통합을 하면서 한마디 말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외국계 투자자들도 뭐 여기에 호응을 해서 지금 1조 원이 넘는 이제 거액을 이제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신세계가 뭐 티몬이라든지 뭐 이러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인수를 타진을 했었는데 이제 경영권 인수를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 키운다라고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뭐 까사미아도 신세계가 이번에 또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뭐 까사미아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보면 홈 퍼블리싱 쪽에서의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이제 M&A로 인해서 지금 뭐 성장을 좀 시키려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내고 있고 기존의 이제 성장 정체 국면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할 여력이 이번에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까지를 올려다보죠? 우선 뭐 최근에 지금 주가는 워낙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통업체 대비해서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유통업체보다는 이제 좀 성장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새롭게 이제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다라고 기대를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뭐 한 시가총액 한 4조 원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신세계와 이마트가 동시에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둘 다 치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이마트도 이 수익률로 따져보면 오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함께 좀 좋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신세계 이마트 뭐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뭐 주가 움직임은 큰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세계 그룹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또 그동안의 신세계가 더욱더 이마트보다 성장에 목말랐던 부분이 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 요인은 좀 신세계에 더 크게 좀 부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 일단은 단기적으로 물론 가파르게 올랐으니 출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분명 조심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업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또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세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종목을 봤고요. 다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좀비 지원해 보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왜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더 좀비 지원도 마찬가지의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소기업 전사적 자원 관리라 해서 ERP 솔루션 공급 1위 업체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4분기에 실적 진짜 잘 나왔거든요. 4분기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본다면 증권사 추정치를 거의 뭐 40%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더 좀비 지원 오늘도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더 좀비 지원 지금 주가 천장인가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뚫는다. 자, 또 상반됩니다. 정영호 과장님 의견 먼저 챙겨줄게요. 네, 뭐 사실 더 좀비 지원 같은 경우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거는 맞지만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항상 시장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적으로서 지금 모든 이러한 우려감을 지금 불식시키면서 지금 뭐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분기 이제 실적이 정말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4분기에 뭐 실적이 사상 그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향후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이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뭐 큰 그림으로 뭐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한 뭐 기타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이 회사는 이제 ERP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특히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뭐 세무, 뭐 회계 사무실을 하고 계시신 분들은 아마 이 더 좀비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쓰실 겁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더 좀비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서버라든지 뭐 이렇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뭐 서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막대한 지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더 좀비 지원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이게 중소기업의 약 거의 뭐 11만 개 업체에 지금 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 사무소 거의 뭐 전국에 한 9천여 개 거의 뭐 대부분의 세무회계 사무소에 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이 ERP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에 한 2, 3년 전부터 이 더 좀비 지원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었던 게 기존 ERP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기존의 ERP는 이제 처음에 애초에 이제 서버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매출이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한 번으로 거의 뭐 끝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월별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사용료를 이제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제 실적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예상대로 순차적으로 정말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뭐 실적이 지금 가파르게 개선이 되면서 회사 측에서 지금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예상대로 빠르게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뭐 향후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뭐 주가는 뭐 하락할 가능성은 한마디로 해서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뭐 나타날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한 6만 원대 그 정도까지 지금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손절가도 주시나요? 손절 라인은 뭐 지금 현재 지금 뭐 4만 6천 원대 뭐 부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손절 가격은 크게 뭐 무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갑작스럽게 실적이 꺾인다든지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환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월 결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시에는
뭐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한 4만 원대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뭐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되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존비 지원에 대한 기업 가치를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시는군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요. 김전윤 대표님의 네. 천장이다 이 외침이 궁금해집니다. 이번 달 들어서 40% 가까이 폭등했어요. 사시겠어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이걸 제가 이제 뭐, 저 연락이 많이 와서 뭐, 네. 저희 뭐, 주변 분들도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기업 방문을 매주 뭐, 일주일에 제가 서너 군데씩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뭐, 가르쳐드리기도 하는데, 그 제 기본적인 바탕은 저는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야죠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딱 가장 그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더존비 지원은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잔치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선 절대로 들어가시기에는 정말 과장님 말씀 조정이 나온다면 좀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는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급등했던 이유 이미 이 얘기를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쪽 도착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미리미리 알 사람들은 다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출이 2056억, 영업이익이 517억.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쪽 업계 대비해서 PER을 따져본다면은 거의 그 수준 정도? 아, 현재 주가 수준으로 따져본다면 한 23배, 25배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순위로 따지면 사실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세계와 같은 이슈로 보시면 됩니다.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 ERP합니다. 뭐 근데 많은 ERP 회사들이 있습니다. 더존이 만드는 ERP가 있고요. SERP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광고를 하는 이카운트 ERP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 밥손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자면 쿠쿠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쿠첸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양양을 네. 갉아먹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급등할 때는 오히려 수익 실현 한번 한 차례 한 이후에 다시 천천히 좀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긴 흐름을 본다면 더존비즈온 정말 좋은 게요. 가장 화두가 되는 클라우드의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이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AI의 필수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올랐다, 단기로. 요즘에 이렇게 단기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 하시던 분들이 이제 코스닥 급등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일로 들어왔어요. 제가 보건데 오늘 이거 최근에 급등 만든 거 이유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온 이유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에 팔아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진짜 불안해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지만 회사 자체의 문제는 너무나 없다. 너무나 완벽한 회사다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네.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4만 3천 원 이탈하면 그때는 일단 피하고 보자.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 기업 분석에 가중치를 두는 부분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투자 성향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도 잘 투자 전략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가는 말이 더 간다 혹은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을 수도 있다라는 쪽 다 모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존비즈온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요. 제이콘텐츠를 보겠습니다. 자, 4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예측되고요. 방송 부문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올해도 예상이 됩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중국 쪽을 통한 방송 부문 수익성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이콘텐츠들이 5% 넘는 상승이고요. 7,240원대 현재가 형성합니다. 두 분 의견 챙겨주세요. 제이콘텐츠들은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천장일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맞습니다. 김정일 대표님 의견 네.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사실 신세계하고 방금 전에 저기 종목. 네,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보다는 사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차트상으로 얘는 정말 주기적으로 지금 왜 얘를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차트를 보고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차트를 제가 크게 해놨는데요. 고점 자리를 보세요. 2017년 고점, 2011년 고점. 뭐 위기가 있었지만 글로벌 위기였지만 어찌됐든 고점, 2015년 고점, 지금 2017년, 8년의 고점입니다. 이 흐름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살 때 이 바닥에서 잡아야 되고 평행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는 더 정확해요. 이 라인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이 위에는 죄다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오버슈팅 자리가 나왔습니다. 주식을 살 때 항상 이 바닥에서 사야 된다. 제가 제이콘텐트리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뭐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인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돈은 되겠구나. 하지만 고점을 판단해 봤을 때 이건 7천 넘어가면은 잘못 까딱하다는 지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지금 상황 너무 좋긴 해요. 역시나 회사는 퍼펙트합니다. 요즘에 국내 엔터 산업이요. 화랑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BTS 필두로 해서 너무나 좋고요.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다 좋습니다. 드라마면 드라마 다 좋거든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화랑기라서 너무 매출 포인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흐름으로 볼 때는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이콘텐트리도 회사는 너무 좋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포인트가 너무나 우려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드릴 겁니다. 6,500원 자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 이 자리는 아 일단 피하고 보자. 무조건 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계속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아, 철길이 끊어지는 기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네. 6,500원 자리면 꼭 지키시고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발 지금 자리에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반대를 하는 종목은 또 처음 봅니다. 최근 들어서요. 너무 올랐어요. 이게 너무 올라서 어떤...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싸게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산다면 뭐 5천 원대 사도 되는 건데 왜 이걸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예,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도 새겨볼게요, 과장님. 아, 저도 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이콘텐트리인데요. 근데 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더 좀비 지원과 정말 상반된 그러한 투자 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안정적인 실적이 지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뭐 정말 꺾일 가능성이 없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 반면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콘텐츠 쪽의 수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라든지 다양한 지금 모멘텀은 지금 많은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정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여부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현재 급등한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영화 이제 배급 관련해서는 뭐 지난해 아마 그 범죄도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범죄도시가 이제 뭐 700만 넘게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배급 관련 수익이 이제 큰 폭으로 지금 4분기에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뭐 방송 사업과 제이콘텐트리 같은 게 사실 이제 콘텐츠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영화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뭐 70%로 지금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은 이제 콘텐츠 쪽인데 뭐 넷플릭스에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의 제이콘텐트리의 그 콘텐츠 판권을 뭐 샀다라고 뭐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콘텐츠 쪽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흥행에 성공할지 안 할지 여부는 정말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 이제 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저도 지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아마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그 JTBC에서 그 미스티라는 그 드라마, 그러니까 네. 김남주 씨가 네. 이제 앵커로 뭐 나온다고 하는 뭐 그 광고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뭐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게 또 얼마만큼 흥행을 할지 여부도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 또 이제 한국 향후에 이제 그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이 중국 쪽으로의 콘텐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슬슬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세 종목 나눠봤고요.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이르섬 인베스트 김선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